10개까지는 이렇게 했어. 11개째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고, 12개째 이렇게 밀고, 12개째 이렇게 밀어야 이렇게 밀린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아, 운동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다. 김승민 선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퇴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보디빌딩 선수로 지금 나 지금 현역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 센터를 두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말한 그 선수님처럼 그 대형 유튜버처럼 저도 이제 가볍게 최근에 시작한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가슴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선생님이 이 사이체스트를 제가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딱 두 가지의 롤모델이 있어요. 사이체스트 포징에. 아, 범스테드. 범스 형이랑. 네, 범 형. 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승민 선수님이신데 이 가슴이랑 이 어깨랑 이어지는 이 발륨이. 우선 저는 수축을 딱 하고 계세요. 네. 쭉. 네, 짜고 있어야죠. 아주 짰습니다. 짠 상태에서 데려가야 된다는 거. 데려가고. 데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쭉 짜내고 마지막엔 자기가 수축을 한번 시켜준다는 거. 네. 둘. 그렇지. 체스트 열고고. 셋. 그렇지. 네, 운동 스타일이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예. 저는 되게 정적인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하나부터 끝까지 갔을 때 큰 변동 이동이 없네요. 10개에서 사람이 딱 오잖아. 아, 왔다. 그렇죠. 아, 이게 온다. 이게 오거든요. 조금씩. 네, 네. 크랙이 와요. 그쵸. 몸에 이렇게 하나씩. 아, 오죠, 오죠. 그럼 그 크랙을 계속 방어를 해줘야 돼. 60km로 달리다가 이제 뭔가 50으로 떨어진다, 힘이. 그럼 내가 내적으로 10km를 추가해줘야 돼. 그게 보통 속도예요, 속도. 아, 속이는 거죠. 속도를 살짝 조절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정한 그 리듬을 그게 좋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8 9 10. 전 지금 딱 왔어요 이제. 아, 지금 왔다? 속일게요. 자, 속여. 자, 속여. 본인을 속이세요. 아니죠. 속이세요. 똑같죠. 똑같죠. 어, 똑같아요 지금. 네, 지금의 속도가 이제 좀 마무리까지 똑같은 속도는 너무 좋죠. 네. 오. 여섯. 오. 여섯. 오. 자, 일곱. 오. 자, 여덟. 자,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속여, 속여, 속여. 자, 시청자도 소개해야 돼. 속여, 속여. 그렇지. 그렇지. 속여. 자, 하나. 그렇지. 속여. 어깨가 다치려고 하면 체스트를 위로 열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버텨주고. 그렇지. 버텨주고, 속여. 오케이. 자, 오. 그렇지. 마지막. 힘든 줄도 몰랐어요. 진짜. 어, 근데 가슴이 볼록볼록한 게 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몇 개죠? 계속 속여내야 되지. 지금 28개. 자, 30.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30 하나. 속여. 네. 셋. 와, 왔다. 속여. 자, 왔으니까 속여. 일곱. 자, 여덟. 살에 죽는 거야. 준비됐어? 똑바로 말해. 준비됐어, 안 됐어? 나 한참 부족하네. 아니, 저 사실 한참 부족하네. 제가. 많이 배웁니다. 뭐예요? 이게 자기 체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중요하죠. 예. 아, 그게 많이 배웁니다. 제가 혼자 카메라 보면서 말하는 능력이 꽤나 되기 때문에. 아버님 이거 드실래요? 아버님 이거 좀 드십시오. 아버님. 네. 다섯. 아, 다섯 개씩 빨리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업. 업. 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업. 여덟 개 있으십니다. 업. 3개 넣었습니다. 자, 한 개 넣어주세요. 세 번 넣을게요. 어? 이게 형님이랑 하는 스타일이 아예 다릅니다. 저 운동할 때. 아, 제가 형님이에요? 한 살 많으신 분. 저 88, 88이에요. 그냥 88 하시죠. 그냥 88이야. 소름돋게 제가 동생입니다. 아, 형님이랑 동생이에요? 아니, 친구예요? 친구예요, 여기. 형님이가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저도 형님한테 저 그런 느낌이에요. 장민이가 저 동생입니다. 다섯! 어. 여섯! 어, 이렇게 못해. 일곱! 여덟!
이게 제가 원래 평상시에 하네요. 이렇게 이런 템포로 제 스타일. 그러면 이게 페이스. 아하! 저기 발굴 나중에 했나?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형이 된 요구 아니야. 집중하십시오. 여섯. 자. 여덟. 요! 아니 진짜. 아니 엉덩이 같아. 와. 와 진짜 지금 시즌 아니시잖아요. 아 저는 조금 관리는 저도 강민이랑. 아 좀 관리하네. 관리하면서.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전환을 딱 잡잖아요. 네. 이 와이어가 전환 라인에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아까도 어깨가 빠지고 이렇게 내가 낮춰놓고 이 세팅 자리에서 중량이 올라가면 이렇게 막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 길로 앞으로 가줘야 돼. 아~ 또 밀 때는 또 뒤로 가면 또 아, 몸을 이, 몸을 중심을 이용해서. 그래서 외국 애들 막 등받이 짚는 것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없으면 혼자서 최대한. 아니 난리가 안 된다고. 아, 너만 이야기했다. 아하! 적은 쭉? 그렇지. 뒤로 갈 때는 앞으로 가면서는 꼴좀 만들어주고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보육방을 해주셔야죠. 이만큼 이왕 더 시켜볼게요. 어? 어? 이렇게 쭉쭉쭉. 와. 어? 아. 머신이지만 프리에이터라고 생각하면 사용하셔야 됩니다. 머신이지만. 그래야지 머신의 득을 봅니다, 득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 1루미로도 올라가고 1루미로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머신과 프레이트의 그 능력차가 엄청 심해져요. 우와! 자 내릴 때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항 만들어 놓고 세팅 밀고 계세요. 우선 가슴으로 그대로 데려와야죠. 그렇지. 와 이렇게? 어? 그렇지. 또 밀고 있어야죠. 둘. 와. 쭉. 그렇지. 밀고 있어야죠. 셋. 어? 와요. 넷. 데려와야죠. 받아야죠. 발 세팅 골반. 업! 마지막 데려와야죠. 업! 와 이거 무난히 하겠다. 와! 근데 뭔지 알겠죠? 와 지금 이거 딱 넣고 마지막에 다섯 개 괜찮았어요. 둘 셋 형님 아까 20하던 생각을 가지고 한 여섯 개 퍼포먼스 나왔잖아요. 그럼 10을 올리면 내가 힘이 없을 때 10을 올린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속도가 나와줘야 돼요. 절대 20kg 하는 것처럼 하면 바로 깔립니다. 어, 근데 네. 본인은 똑같이 했어요. 속인 거예요. 어. 아, 진짜로. 아, 그냥 본인 빨리 한 거죠. 빨리 한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10개부터 마시 오잖아요. 10개까지는 이렇게 했어. 11개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고, 12개째 이렇게 밀고, 12개째 이렇게 밀어야 이렇게 밀린다는 거. 아,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 밀렸는데 보이는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인다. 오케이. 제가 시작할 때 뭔가 딥하게 꾹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도 여기서 딱 이렇게 팍 뜨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왜 들고 있어 힘 풀고 여기 준비 딱 뽑으면 아 이러고 있어야 돼. 너무 다르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업 한 개만 더. 체스트 열고 하나 업 끝까지. 자 라스트 꾹 받고. 아! 셋. 아, 네, 넘어! 진짜, 아, 우리 김승희 선수님이랑 같이 가슴뛰기 운동 배워봤는데, 아, 진짜로 왜 좋은지 알겠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 네, 제가 진짜 텐션 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랑 하나님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많이 좋고 또.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과 많이 나갔는데 네. 텐션적으로는 네. 아, 쉽지 않네요. 아 근데 텐션 좋아요. 네 진짜 네. 아, 저도 자 한마디 이게 힘들게 왔어요. 좋아요. 아, 예. 지금까지 마랑이랑 김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